네, 여러분, 오늘은요, 가쁜 토크 특이하게, 참신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화 마스터 아기가 저한테 물을 게 있다고 그래서 같이 와봤어요. 자, 우리 아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채님을 알고 받았는데, 이제 영채님을 받고 나서 어떻게 이제 영채님께 짐을 맡기는지, 제 고민이나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영채님께 위탁하는지를 잘 마음에서 모르겠어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우리 정화 마스터 아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영채님께 어떻게 위탁하는지. 가끔 사람한테 위탁하듯이, 엄마, 나뭐 해주세요. 이런 사람 부르듯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영채님은 안 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뚜렷이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 되고, 그걸 알으려면 여러분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분들이 그 영채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자기의 아픔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불러요, 영채님은. 마음으로 어떻게? 아픈 마음으로. 어떤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아프죠? 정화 마스터 아기가 집에 가서 이번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고 아팠대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게 문제죠. 이야기의 우주에서 엄마 아빠 행복한 걸 보고 싶어. 근데 행복한 걸못 봐. 그 문제로 인식할 때그 문제는 아파요. 일단 그게 아파. 두 번째,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은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해결 못하니까, 해결 못하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그래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야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는 그 아기를 인정해야 돼. 그 얘기 뭐야?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할수 없구나. 내 삶의 문제에서. 그 두려움을 또 느껴야 돼. 아픔과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영채님의 존재에게, 영채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할수 없는 제가 너무 두렵고, 이 문제가 아파요.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나와 그 문제를 아픔으로 느끼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럴 때 해결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모든 현대인이 자기를 영채님, 신성의 위치에 놓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써. 엄마, 아빠 사이를 좋게 하려고. 막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싸우세요? 막 이런다든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죠. 자기가 할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식이 왕따당했어. 엄마, 왕따당했어요. 할 때, 그 왕따당한 자식의 마음을 엄마한테 들고 왔는데, 아파. 그 문제가 아프죠. 문제에, 의식이 올라오면 이게 문제다 하면 아파요. 아픔을 느끼고 그걸 엄마가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건 너무 두렵죠. 해결할 수 없는 나, 열등이 나 보는 게.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걸 영채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문제를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고, 아픔으로 느끼지 않고,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너왜 왕따당했어? 네가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 안 해서 아픔을 느끼지만 너무 아프니까 그 문제를 외면하고 애 말을 안 듣거나, 또는 내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학교로 뛰어가고,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영의 엄마인 본래 본성의 힘인 영채님께 의탁하려면 반드시 그 문제를 보는 아픈 마음. 두 번째는 도와주지 못해서 두렵고 벌벌 떠는 열등이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픔과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영채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그분께 맡겨야 되겠죠. 영채님의 존재를 아시려면 제가 강의한 가쁜 토크 동영상과 영채님에 관해서, 그리고 세션을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을 주는 세션, 죄사함 동영상과 또 랜선 마음쇼, 이해라 마음쇼에 거기 아프나가야 하면서 영채님 사랑이 제 눈을 통해서, 제 존재를 통해서 막 나오죠. 그걸 보고 듣고 인정하면서 영채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채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느낀 만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의탁하는 건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짐을 맡기듯이 현실에서, 자, 이거 맡겼어. 이렇게 딱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맡길 수 있느냐는 영채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리고 얼마나 내 아픈 마음, 문제의식, 그 문제를 볼때 아프게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내 열등이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영채님께 의탁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안 되죠?
자꾸 연습해서 현대인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온갖 근심 걱정을 영채님께 의탁하면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의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모든 현대인의 열등이는 자기가 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신의 입장에서 하려고 해. 그래서 이거를 나는 못합니다 하고 영채님께 맡길 때 애고가 죽어버려요. 열등의 애고가. 죽기가 싫어. 그래서 절대 안 맡기고. 맡기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은 뭐죠? 열등의 애고가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맡기는 거예요. 절대로. 맡길 때 애고는 죽어요. 그래서 의탁할 때마다 애고가 죽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등의 애고가 완전히 죽는 날 영채님과 그대가 하나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내 삶의 고난을 열등이가 애쓰지 않고 영채님께 맡기는 길이고 일석이조. 만병통치죠,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자, 우리 정화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의문이나 본인이 맡기면서 힘들거나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혜로 엄마가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은 우선은 딱 되게 걱정 근심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를 할 때 애쓰는 마음이 안 올라온 채로 그냥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낯설고 왠지 막 이래도 되나? 이렇게 안 했으면서 뭔가를 해도 되나? 그게 뭔가 근심 걱정이 다시 막 그런 저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애쓰는 애고가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네. 열등이로. 그치? 네. 근데 그 애쓰는 애고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두려우니까 이래도 되나? 하면서 다시 근심 걱정을 일으키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낯선 느낌이 뭐냐면 너무나 집착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안 애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근데 안 애쓴다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서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애쓰는 애고가 올라온 거지. 네. 안 했으면 어떡하지?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맡기고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올라올 때는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영채님을 믿고 의심이 올라오는 거죠. 영채님을 못 믿는 의심이 내가 해야 되지? 하고 애고가 안 죽으려고. 자, 이제 좀 의문이 풀렸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더가 뭔가 이제 제가 맡기고 나서는 그러니까 맡겨야 된다는 건 이제 머리로 알았고 어느 부분은 영채님의 존재도 알았으니까 맡기게는 되는데 그게 뭔가 운명론처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운명론처럼 그냥 그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겠지 좀 그런 식으로 약간 그거는 뭐냐 느껴져요. 포기. 영채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고 열등의 애고가 에이 뭐 포기하지 이런 거지 그건 맡긴 게 아니야. 맡기는 건 믿음. 이건 포기. 될 대로 되라. 맡긴 상태는 그럼 그냥 되게 편안한 상태. 되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확신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자기가 알 수 있어. 맡겼는데 여전히 불안해. 그러면 안 맡긴 거고. 네. 이렇게 될 대로 되라. 포기도 맡긴 게 아니고. 영채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실 걸로 믿는 상태니까 안정되고 확신이 있는 상태예요. 뚜렷한 확신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포기랑은 다르죠. 운명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아, 마음이 뭔가 엄청 편하진 않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편해요. 맡기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포기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건 맡긴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을 버린 거야. 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게 다르죠. 그거는 여러 번의 그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맡겨보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는 겁니다. 자, 또 질문이 나요 우리 여기. 그 맡기는 거랑 이제는 약간 별개로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어떤 스님을 통해서 이제 그 견성을 했고 영채님을 봤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영채님과 그분이 이제 영채님을 봤다고 하셨는데 영채님과 그 본성 본래가 같은 거인지 그게 궁금해요. 자, 여러분 본성 본래와 영채님은 달라요. 같지만 다른 거예요. 뭐냐면 본성 본래에서 나온 힘이야. 아, 본성 본래에서 나온 힘. 예를 들어 그걸 기독교 용어로 하자면 본성 본래 그리고 우리는 영채 이렇게 표현한 걸 기독교에서는 성부 본성 본래는 그 다음에 성령이죠. 영채님. 그 힘, 본성 본래 본체의 힘.
본성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힘을 갖다가 영체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스님을 통해서 뭐 견성을 했는데 그건 본성본래를 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본성본래에서 나온 그 힘을 그 본성본래에서 나오는 그 힘은 이미 본성본래는 그냥 죽은 공이거든요. 근데 살아서 그 힘이 이렇게 나올 때는 깨달은 사람의 그 인간 집단 무의식 속에 그 아픔을 짊어지고 그 아픔을 청산해서 그 깨달은 사람의 그 도를 통해서 아픔을 짊어진 그걸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령이죠. 살아서 나온 생령.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의 만약에 생령이 있었다면 그분 그 스님이 이름을 붙였겠지.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자기가 완성한 영을 본성에서 나오는 힘. 그 힘은 왜 나오느냐? 지극한 자비심에서 나와요. 깨달은 사람이 그걸 완성하는 사람도 있고 완성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완성하는 사람은 너무나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해. 이 아픈 죄를 짊어진 인간의 아픈 마음을 그 죄짐을 맡아주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그 영을 완성해서 그 영을 영에게 죄짐을 맡아주게 하고 대속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자가 없는 그냥 깨달은 분은 그 영을 완성하지 않아요. 그냥 본성본래를 보면 자기 자신은 편해요. 남의 죄짐을 맡을 필요가 없을 때는 영이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본성본래 보고 하나로 살면 편안한데 그걸 완전히 알았으니까. 그래서 스승에는 그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완성시킨 영은 반드시 자기가 붙입니다. 영체님이 저한테 영체라고 해라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죠. 뭐 부처님은 불성이라고 해라 했겠죠. 그래서 그 스님의 그 생령을 받았다면 그 이름이 따로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본성 본래 그냥 죽은 공을 본 거예요. 그 죽은 공과 죽은 공은 힘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죽은 공에서 나온 그 산 공을 산 영 영체님을 완성하려면 아픈 마음을 많이 대속해서 불쌍히 여기고 타인의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해서 사랑하고 인류 구원의 그 어떤 고통의 짐을 기꺼이 짊어진 깨달은 사람이 완성하는 거죠. 인류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아기가 본 건 본성 본래고 그건 본체일 뿐이고 힘이 아니다. 그리고 영체님은 헤라 엄마를 통해 완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헤라 엄마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듯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예수님이 통로예요. 그분이 완성한 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그 아기가 그냥 그 영체님이라는 걸 본성 본래에서 나오는 그 힘을 제가 붙였는데 그걸 모르고 영체님과 본성 본래를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백사람의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영을 완성한다면 다 다르겠죠. 이름이 붙여서. 하지만 또 하나죠. 본래에서 나온 힘이니까. 빛깔은 달라요. 누가 완성했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완성한 성령이 조금 남성적이고 강하고 불같다면 헤라 엄마가 완성한 영체님은 좀 더 사랑스럽고 여성스럽고 예술가적이고 좀 엄마 같고 따뜻하고 조금 다르겠죠. 깨달은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이 그리고 인류 구원의 그 힘이 다른 빛깔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가 되나요 이제? 네. 우리 아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건 없고요. 네, 그거는 네. 자, 여러분도 다 이해되셨는지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우리 정화 마스터 아기랑 같이 이렇게 가쁜 토크 찍으니까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기와 한번 여러분과 그 영체 그 질문에 대해서 영체께 맡기는 법과 영체와 본성 본래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아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들에게 영채마을 가족들이 인사하고 끝냅니다. 안녕! 안녕!